요즘 카페나 식당, 영화관에 가보면 눈에 띄게 키오스크가 많아졌죠. 뿐만 아니라 로봇이 음식이나 식기를 서빙하는 장면도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람 대신 화면을 누르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런 변화가 단순한 기술의 진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백지선 교수, 숙명여대 박우람 교수가 함께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자동화를 촉진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백지선입니다. 지난 5월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 대수는 21년 21만 대, 22년 45만 대, 23년에는 5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5배나 증가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자동화 기술, 왜 지금 이런 속도로 확산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5에서 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이례적으로 급격한 인상이 있었죠.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 연구진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해 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약 3,400개 사업체를 경년으로 추적하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인데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귀사에서 생산이나 서비스 과정 중 새롭게 자동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두 문항을 연결해 본 겁니다. 그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은 사업체일수록 신규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자동화 도입 확률이 약 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중약 20% 정도만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자동화 도입 확률이 약 7%포인트 상승했죠.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신규 자동화 도입 비율은 약 12%에 불과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를 촉발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화의 도입은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2017년 그 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였던 거죠. 특히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일수록 기계로 대체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주문 서빙, 공장의 생산 라인, 창고의 분류 작업처럼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는 일들은 가장 먼저 자동화의 대상이 되죠. 기업은 자동화된 업무의 인력은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은 늘리는 것. 즉, 단순 반복직은 감소하고 관리나 분석, 기술직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가 재편되는 겁니다. 전체 고용 규모가 그대로일지라도 업무의 형태와 비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난 최저임금 인상은 아마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동화의 속도를 앞당긴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논의가 더 깊어져야 할 시점입니다.